주희야. 아, 네 선생님, 주희가 같이 해야 되는 활동인데 막 하지도 않고 막 놀고 막 그래요. 아니에요, 저도 한다고요. 안 하잖아. 거짓말 치지 마. 아,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? 아, 그 놀이를 한번 해봐야겠다. 개미와 배짱이. 어떤 놀이인가요? 놀이 방법. 가위바위보로 개미팀과 배짱이팀을 정합니다. 각 팀은 출발선에서 제비를 뽑습니다. 뽑은 제비에 적힌 신체 부위만을 사용하여 곡식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. 개미팀은 꾸준히 콩주머니 옮기기를 할 수 있으나 뛸 수 없고, 배짱이 팀은 뛸 수 있으나 10초마다 5초씩 쉬어야 합니다. 너무 많은 곡식을 가져오다가 떨어뜨리면 그 곡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반환점을 돌아 곡식을 가지고 출발선에 들어오면 다음 사람이 출발합니다.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곡식을 모은 팀이 승리합니다. 실제 놀이 장면을 살펴볼까요? 네, 여러분, 오늘은 개미와 배짱이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저 우리 개미와 배짱이 놀이 이야기 아시죠? 네. 지금 마주보고 앉아있는 두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개미팀과 배짱이팀을 나누도록 할게요. 이긴 팀은 배짱이팀, 진 팀은 개미팀이 되어서 배짱이팀과 개미팀 나눠서 앉아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위바위보! 여기 배짱이팀, 개미팀 줄을 서주세요. 자, 일단 첫 번째 분들 먼저 이거 뽑아주시고요. 확인하셨으면 발. 자, 준비 출발. 오케이. 네, 출발. 아, 또 손이다. 또 자, 10초. 가자. 뽑아 넣고. 손. 아, 손이 하나 남아. 자, 그만. 자,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. 자, 이번에는 어느 팀이 우승을 했나요? 개미요. 아, 개미팀. 우승팀에게 박수. 놀이를 더 알차게 하는 꿀팁. 콩주머니가 없을 시에 이면지를 뭉쳐서 활용할 수 있어요. 장소가 협소한 경우 콩주머니가 아닌 젓가락으로 바둑알 옮기기 활동을 할 수 있어요. 콩주머니의 양이 부족할 경우 일정한 양을 옮겨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가져와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요.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양 팀 모두 성실히 참여한 점을 들어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성실하게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. 곡식을 성실히 모으는 간단한 이 놀이를 통해서 조금 느려도 괜찮아 혹은 조금 쉬어도 괜찮아 등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된다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성실의 덕목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.